네. 그림자 넘어오지 마. 안 넘어가. 안 넘어오지 마. 비실비실한 것들이 진짜. 야가 비실비실해 보이네. 어디서 개벽다구 같은 것들이. 아, 야, 정찰 일명 정찰. 뭡니까? 이거 주식 봐라. 우와, 와 완전 떡상하신. 그치 그치. 완전 떡상이지. 야 씨. 최빈, 아 진짜 냉동 소시지 말입니다. 오케이, 2만 원. 와 진짜 대박입니다, 최빈. 어, 어. 웨이. 짜잔, 이거 봐라, 내 주식 개떡상했다. 아, 20배나 떡상해서 아주 신난다. 이런 건 너넨 없지. 에이 최빈 최빈, 쟤네는 주식 같은 거 없지 말입니다. 아 그지? 나라 지키겠다는 아새끼들이 판문점에서 주식이나 쳐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와 주식이 없네. 왜? 있어? 짜잔, 이건 개떡이다. 이거 상하면 개떡상합니다. 이게 뭐야? 리엠씨 표명도 동무, 우리 민족 최고의 재간동이십니다. 그랬지 그랬지. 저 새끼 재간동이야 저거. 아유 말도 안 되지. 위대하신 소대장 동지 이진호 대장 동지 나오셨습니다. 나 북한 사람이야. 리신호 소대장 동지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하하 함경에서 왔디. 역시 깡이 좋으십니다. 아무나 못하는 기다 이거. 맞습니다. 아 진짜. 어 최빈 최빈. 어 저 머리 어떻습니까? 약간 일반인 같지 않습니까? 군인 같아? 아 이게 좀 약간 군인 같아. 일반인 처럼 군인이야. 최빈 팀입니까? 최빈 티야? 나 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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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들 티가 뭐네. 아, 야 이거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는 밈이야. 이거 티야 이거 몰라? 아 니네 밈 같은 게 없지? 밈? 아, 신경 꺼 신경 꺼. 그래 야 우리 공화국에 밈이 왜 없어? 밈 제대로 보여줘? 밈 보여줘봐. 없잖아. 들어오라.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 친구가 밈이지. 에? 밈이야? 아, 누가 밈이야? 동무 밈. 어딜 넘어와 씨. 뭐야? 저게 이게 우리 공화국의 밈이야. 이게 이게 밈이라고? 이게 밈 당김이야. 야 밈 밈이지. 야 빵빵 터지긴 하네 밈이. 몸뚱아리가 빵빵 터졌어.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됐어 됐어 됐어. 야 됐고. 어. 야 끝나고 행복한 시간 가서 안마의자나 할까?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 어 웨이. 야야야 저저 이거 봐라. 우리나라는 안마의자 바디 프렌드 있다. 여기 앉으면은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피로가 싹 풀린다. 이런 건 너넨 없지. 없지 없지. 그게 뭐이가 저게? 바디 프렌드라고? 그 뭐 그 몸을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 미친 아새끼 판문점에 저걸 왜 갖고 왔네. 바디 프렌드 뭐라? 저 기계가 시원하겠어?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시원하지. 예. 맞습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진짜 바디 프렌드가 있어. 바디 프렌드가 바디 있어? 있어? 동무 나오라! 나오라! 반갑습니다. 야 저게 무슨 야 우리 공화국 몸동무 량배차입니다. 몸동무? 제가 한번 받아보고 왔습니다. 전신 마사지로 피로를 싹 다 풀어드려갔습니다. 뭐야? 야, 뭐야? 확실히 잘 풀리는 관계네. 시원하십니까? 완전 시원하다, 야 이거. 시원하십니까? 시원한데 기분은 더럽다, 야. 안면 마사지입니다. 우리 량배차 동무. 아, 그거 갖고 되겠어? 네. 우리 량배차 동무 이런 거 좋아하지. 아, 예. 그럼 같이 주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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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해. 아니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귀엽구만 그래 량배차 동무. 뭐가 귀여워? 코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두 명이나. 야 그냥 근무 끝나고 우리 냉동 속이나 할까? 어? 근데 아까 사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야 정우철 일명 정우철? 알겠습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은 야
꽂아가지고. 아, 저 이거 진짜 잘합니다, 제발. 저 이거 절대 안 걸립니다. 야, 나 진짜 잘해. 야, 이거. 야, 해적 튀어나오면은 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지? 제발. 그 아새끼 그거 걔 뭐이네 그게. 아, 왜? 이거 봐라. 해적 물레시다. 총은 네가 맞았어야 돼. 아새끼가. 이거 할 때 아주 흥미진진해서 막 겨드랑이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이런 거 너네는 없디. 야, 니네는 뭐 다 장난감 같은 걸 갖고 노니? 맞습니다. 이런 건 우리 공화국에서 갖고 놀지 않아. 우리 공화국에는 진짜 해적이 나오지. 에? 진짜 해적이 나온다? 냉철성 동무 나오라! 조국 통일의 기지를 높여올려 해적놀이 완수하겠습니다. 림청설 동무 대단한 동무입니다. 우린 실전이야. 바로 고갔습니다. 잇! 가! 아이! 왜 자꾸 선을 넘어가냐? 아니 절로 가면 될 걸 왜 왜 이쪽으로 뛰어 자꾸.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유진호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벌써 사람 세 명이나 쐈어. 야 이러다가 휴가 못 가면 어떡할 거야 진짜. 야, 뭐, 너, 나 진짜 죄송해. 너 휴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네. 휴가 가서 뭐해? 여자친구랑 비 콘서트 가기로 했습니다. 에? 비? 예. 비? BTS 비. 와 대박. 비? 비? 대박이지 말입니다. 그 아세기네 비가 모이네. 아. 야 너 비 몰라? 비가 모이네. BTS. BTS? 야 이거 모르면 좀 위험한데?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BTS? 진짜 BTS 몰라? 알아 몰라 얘기해봐. 미진호 소대장 종무가 좀 아쉽네까? BTS? 몰라. 괜찮겠습니까? 꽝이었어. 큰일 났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너 진짜 티야? 너 진짜 티다. 와 이거 진짜 북한에서 살아야겠구만. 우리도 그 비가 있어. 어? 비가 어디 있어? 공화국에는 진짜 무장공비가 있지. 무장공비 나오라! 야 너 보지 마! 야 너 보지 마! 야 너 보지 마! 야 너 보지 마! 어떡합니까? 너 보지 마! 너 보지 마! 너 보지 마! 이런 너 보지 마! 뭐야? 뭐야? 무슨 땅? 너 보지 북한을 받았지? 우리 모두 평화롭게 지내자! 뭐 먹지?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잠깐만 제육볶음은 매워서 별로고 샐러드는 양이 적어서 별로고 넌 너무 이뻐서 별로고. 귀여워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전수희요. 전수희 하나 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귀여워. 플러팅하는 거 귀여워. 김승진 귀여워. 뒷모습 귀여워. 김승진 내 스타일이야 귀여워. 김승진 어우 귀여워. 야 내가 네 이름을 몇 번을 불러도 왜 대답을 안 해. 아 내 이름 김승진 아니야. 내 이름 이은지 깔이야. 이은지 깔 성인이고 이름이 은지 깔 막 선우 제덕 독고용재 같은 느낌. 김승진 김승진 이은지 깔 예 이은지 깔 예 이은지 깔 예 김승진 허영지 깔 예 야 나 오늘 양치하고 왔는데 키스나 할까? 키스? 응 잠깐만. 어 지영 오빠 나 오늘 키스해도 되나? 응 알았어. 키스하지 말래. 오늘 안 될 것 같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는 거야? 지영 오빠. 그 지영 오빠가 누군데? 내가 남자친구인데 왜 지영 오빠한테 허락을 맡아 키스를? 뭐 지영 오빠랑도 뭐 겸사겸사? 내가 남자친구인데 왜 아는 오빠한테 키스 허락 맡냐고. 어른이잖아. 그 어른인데. 아니 그냥 장유 유서 같은 거야. 그게 뭔데?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나 장유서야 그러면. 장유서. 예. 장유서. 예! 김승진 나 왔어. 어 진짜 장유서인데? 유서를 왜 써? 뭐야? 뭐 하는 거야? 이름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아, 내가 6년 전에 한국관에서 잠깐 부킹했던 누나한테 계속 쫓아다녔지 그때부터. 야, 나 오늘 좀 어떻게 꾸며봤는데 어때 내 스타일? 그냥 서준 엄마랑 유치원 버스 기다리는 동준 엄마 같아. 아이, 진짜. 뭐가? 아, 왜 이래 정말? 왜 이러긴 정말. 야, 너한테 잘 보이려고 나 이렇게 명품을 이렇게 촥 칠갑을 했잖아. 어, 진짜 그러네. 우와, 그래? 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다 샤넬이세요. 그치? 그러면 언니 샤넬 매장 들어갈 때 언니 완전 프리패스겠다. 아니, 나 줄 안 서고 그냥 들어가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줄 안 서고 들어가니까 프리패스겠다. 맞죠? 프리패스. 아, 그치. 아니, 나는 줄 안 서고 그냥 들어간다니까. 그게 뭐야? 이 언니 머리에 똥 만들었나 봐. 아, 똥망상이 아니세요? 아, 똥 냄새 나는데? 진짜. 야, 너 너무 무식하다. 승진이는 내숭 떠는 그런 여자 좋아해. 아하. 저도 언니처럼 막 내숭좀 떨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쵸? 그럼. 언니 앞니에 틴트 묻었을 때 남자들 앞에서는 뭐야? 근데 틴트 묻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줘? 너 남자 여우지. 막 유지로라고. 여자애들 앞에 틴트 묻었을 때는 야, 지워졌냐? 자세히 봐봐. 지워졌어? 응? 지워졌어? 지워졌어? 어머, 어머, 막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쵸? 어머, 이거 왜 이래? 야, 너 그래서 이런 명품이 있어, 너는? 아, 이거 명품이야? 그럼 이거 명품이지? 봐봐요, 봐봐. 잠깐만. 왜? 언니, 이거 수첩이에요! 아, 뒤에 코믹 생명 뭔데? 야, 이거 한정판이야! 이거 보험해가지고 이거 받은 거야! 진짜, 나 너네랑 정말 못 놀겠다. 너네 너무 수준급이다, 야. 아유, 정말. 아, 나 정말. 똥멍청해. 똥멍청해, 진짜. 머리에 똥멍청해. 야, 바뀌어! 누구세요? 네가 바지를 먹였잖아. 그쪽에 바지 먹이고 싶게 생겼잖아. 그 어떻게 생긴 건데? 얼굴이 엉덩이 같잖아. 야,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사과? 야, 엉덩이가 웃네. 사과를 하라고. 뭔 사과? 야, 얘 안 되겠다. 아, 진짜. 야, 놀러 와. 어, 너 후회하기 싫은데. 아. 와, 나 진짜. 잘 얘기해, 이 색깔, 이 색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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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가요? 어? 야, 네가 내 친구 괴롭혔잖아. 어? 아이, 어? 아. 아, 진짜. 아우. 아유, 이걸 어떻게 할까? 어? 야, 뭐 하는 거야? 야, 뭐해, 뭐해? 왜 남의 친구? 야, 가만 있어. 야, 니 마음 운동했어? 야, 안다리 걸기 한번 보여줘. 안다리 걸기? 야, 때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다 눈 감아. 예, 죄송해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야, 예.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거 같은데. 예. 조용히 놀다 가. 예. 어? 예. 어? 예. 목소리 크게 안 해? 예! 간다. 예, 들어가시오. 죄송합니다. 가자. 사과하세요. 그만해. 사과 받아내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 이제 아가. 2인치 가를 때렸어. 아가. 2인치 가를 때렸다고. 아니, 뭘 사과를. 사과하세요. 뭘 사과를. 때리셨고. 괜찮아.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셨죠? 사과하세요. 주둥이 아갈. 뭐래? 아갈해, 은지. 내가 왜? 사과하세요. 아니, 얘가 내 친구를 이렇게 때렸잖아. 아니,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아니, 나만 쳐. 아, 그럼 여자를 칠까? 차! 왜 그래, 은지? 차! 아, 은지. 차! 사과할게. 똑바로 사과하세요. 이 사람 진짜 어이가 없네. 이은지 깔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건 사과. 이은지한테 뭐라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사과한다고. 하세요. 왜 안 해? 아, 왜 그래? 제발. 진짜 싸우는 게 아니야. 당신 자 눈 좀 풀고. 미안해. 가짜 사과. 미안해. 누가 시켜서 하는 사과? 미안해. 탔어요. 똑바로 사과하세요. 믿음 타지 말고 그냥 똑바로 해주세요. 미안하다.
조롱 사과. 미안하다. 은근슬쩍 반말을 했죠. 똑바로 사과하세요. 내가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어? 과한 사과. 그렇게까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 한마디면 돼요. 뭘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해요. 어쩌라는 거야. 아, 사과하시라고요. 여기 때린 데다 사과하세요. 여기 때린 데다가. 아, 할게. 해. 미안해. 가까이. 미안해. 때린 데다가 더 가까이. 미안해. 더 가까이 다정하게 다정하게. 미안해. 나 잘했지. 나 너무 잘했지. 아, 왜 그래? 흥분하지 마 좀. 어 구슬아. 아야 오지 마. 아 안 와도 된다니까. 아 진짜. 오빠. 아. 같이 술 먹자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어디 나갔다 와. 진짜 짜증나. 오빠 이렇게 나랑 술 안 먹었지 않았으면 나 이번 주말에 양양에 서핑하는 오빠들하고 나 밤새도록 맥주 파티 했지. 오빠가 싫어서 안 가는 거 쳐다보지 마세요. 누가 연인끼리 싸우는 거 처음 보세요. 아 오빠 때문에 양양 게스트하우스에서 맥주 파티를 못했어? 아, 알았어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오빠 미안해. 아 서핑 보드 타는데 보드가 반으로 쪼개졌어? 응. 그건 너 탓인 것 같은데. 오빠 아,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오빠 미안해. 야 웃어? 뭐야? 아, 거예요? 잠깐, 아 잠시만요. 지금 저희 연인끼리 싸우고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괜히 옆에서 웃으시면서 막 시비 걸지 마세요. 네. 아 진짜 별로 싸우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저 사진 찍지 마세요. 예. 오빠 어울리지 마 진짜. 오빠 보여줘? 쟤네 너무 수준급이야. 집에 가야 됐어. 보여줘 보여줘. 아. 야 일로 와 덩어리. 오빠 부르잖아. 구슬이 너 부른 거야. 무슨 소리야 오빠. 기분 과 됐어 신. 알았어 가자. 아니 가자. 목살 접히는 애 오라고. 아, 오빠 부르는 거라니까. 구슬이 너 부른 거야. 오빠 부르는 거야. 알았어 오빠 미안해. 아니 덩치가 흔들바위만 하네 오라고. 이건 나 부르는 거 같아. 어 구슬 안 돼. 안 돼! 왜? 어 흔들 발이 간다. 흔들 구경하지 마세요. 뭐 시비 붙는 거 처음 보세요. 아 진짜. 아 지금 이은지 깔 때리셨네요. 이름 뭐라고요? 왕구슬? 왕구슬 아니면 뭐 왕흔들바위? 사과하세요. 그리고요 설악설한테도 사과하세요. 흔들바위 캐릭터 겹치죠? 사과하세요. 그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자켓이에요? 조끼예요? 이거 일부러 안 잠근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안 잠긴 이게 잠깐만. 아니 누가 단추에 이런 걸 누가 단추에 고무줄을 매달아요? 이게 어떻게 이거 특수 제작. 아니 누가 단추에 여기에 이거를. 그리고 죄송한데요 부츠도 잠갔는데 터진 거예요? 일부러 안 올리신 거예요? 자켓이랑 똑같은 거예요? 죄송한데 차를 태보세요. 차를 태보 차량 열중샷 차려 둘 다 안 돼요? 다시 차려 아니 그만